높지? 네. 왜 그렇게 신경을 쓰셨어요? 내가 말이지. 젊어서는 뭐든지 참 잘 보고 잘 판단하고 그랬었는데 이 나이 되니까 뭐가 이렇게 다 흐릿한지 모르겠어. 귀가 어두워지니까 내 귀에 잘 들리는 소리만 듣게 되고 눈이 뿌얘지니까 그저 잘 보이는 것만 보게 된단 말이야. 무슨 일이 있으셨는데요? 글쎄, 좀 싱숭생숭하구만. 카모마일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? 아니야, 됐어. 나 배고파요, 지욱 씨. 초밥 먹으러 가요. 초밥이요? 응. 강남 넘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초밥 잘하는 집 있거든요. 우리 거기 가서 초밥 먹고 맥주 한잔 해요, 우리. 어떠냐고요? 초밥 먹고 맥주 한잔 어떠냐고요? 미안해요. 네? 집으로 데려다 줄게요. 지욱 씨랑 데이트하려고 엄마 먼저 들어가라 그랬단 말이에요. 밥도 안 먹고 들어가면 엄마한테 뭐라 그래요? 그건 예라 씨가 좀 알아서면 안 될까요? 살다 그렇게 희한한 여자라는 또 보다 처음 보네. 행사를 망쳐놔도 유분수지. 아니 회장님까지 와 계신 자를 어떻게 이렇게 홀딱 말아먹어. 아니 근데 이 사람 이 시간에 왜 또 회사에 가?